백업은 볼게요. 자, 부영양아 나왔습니다. 자, 우리 부영양아 원인 물질은 질소랑 인이에요. 이걸 우리가 영양염류라고 하죠. 이 영양염류가 과대해지면은 얘를 가지고 먹고 사는 애가 누구냐? 바로 조류들이에요. 얘네들 광합성화죠. 자, 그래서 이 조류가 과대 번식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부영양아라고 하고, 너무 과대 번식한 걸 이제 녹조, 바다에선 적조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가 뭐냐? 얘가 광합성화하기 때문에, 낮에는 광합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광합성이 뭐냐면은 무기물, CO2를 흡수하고, 물을 흡수해서 산소 내뿜는 거거든요. 자, 그러고 유기물 합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CO2가 줄어들면은 얘가 산성이기 때문에 pH가 감소해요. pH가 증가하죠. 산성이 줄어드니까. 그죠? 그래서 심할 때는 우리 pH가 한 8에서 9, 어떨 때는 1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약알칼리성, 강알칼리성이 될수 있고요. 근데 밤에는 낮에 광합성만 하는 거 아니고 뭐도 하냐면 호흡도 해요. 호흡은 완전 반대예요. 우리 호흡할 때 보면은 산소랑 그 다음에 몸속에 있는 세포들을 태워서 CO2 내뿜고 H2 내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pH가 호흡할 때는 줄어들어요. 이게 낮에는 광합성이 훨씬 더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밤에. 밤에는 호흡만 해요. 광합성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늘어나니까 DO가 증가하는데 호흡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DO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때 조류가 엄청 많아 지금. 그러니까 밤이 되면 완전 DO가 고갈돼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완전히 DO가 고갈되고 그다음에 조류 같은 이런 유기물도 오염 물질이 많아지게 되니까 오염도가 심해지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물속에서는 우리는 공기 중에 산소로 숨 쉬지만 물속에서는 용존 산소, 물에 녹아 있는 산소가 있어야 숨 쉬거든요. 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우리 질식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수중의 생물이 다 죽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거를 보고 이제 볼게요. 자, 틀린 거 찾아봅시다. 부영양아는 정체수역 상층에서 발생하기 쉽다. 자, 이런 영양염들이 그냥 딴 데로 가면 상관없는데 정체되어 있어. 어딘가에 모여 있으면은 농도가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체되어 있을 때 훨씬 더 뭐가? 부영양아 일어나기 쉬워요. 그리고 상층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조류가 광합성을 하니까 보통 어디 있어요? 위에 있단 말이에요. 햇빛 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상층에서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2번 수원의 상수는 냄새로 음용수로 부적당하다. 네, 이 조류 자체가 냄새가 나고 독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정수 처리할 때 보면은 이거 김미역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 처리장에서 다 걸려요. 게다가 여러분, 이 조류가 정수 처리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염소 소독할 때 THM 발생할 때 조류 많으면 THM 더 많이 발생해요. 이게 유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3번 식물성 플랑크톤 번식이 증가되어 투명도가 저하된다 맞고요. 부영양아로 생물활동이 활발하여 깊은 곳에 용존 산소가 제가 고갈된다 그랬죠. DO 고갈된다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06번 요거는 암기 문제 유량 산출 공식 요거예요. 우리 유속 구하면 이제 뭘 구할 수 있어요? 유량 구할 수 있으니까 매닝, 체지, 그다음에 하겐 윌리앙, 그다음에 쿠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죠. 자, 107번 문제 볼게요. 계산 문제네요. 자, 지금 하수처리장에 있어요. 유입수의 SS 농도 얼마? 200mg/L. 자, 1차 침전지에서 30%가 제거가 되고, 2차 침전지에서 85%가 제거가 된대요. 하루 처리 용량, 유량이 3,000 큐빅미터 퍼 데이일 때 방류되는 총 SS량은 하고 단위가 부하로 나오네요. 킬로그램 퍼 데이가 나왔어요. 자,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 지금 요거 직렬 연결된 거죠. 그죠?
그러면 직렬 연결됐을 때 나중 농도는 처음 농도에 1 빼기 첫 번째, 1 빼기 두 번째 제곱이라고 갖고, 만약에 총 집진율을 물어본, 그 처리율을 물어본다. 그러면 1 빼기 괄호 열고 1 빼기 첫 번째, 1 빼기 두 번째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일단 농도를 구하고요. 부하는 농도 곱하기 유량이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중 농도 구해봅시다. 자, 처음 C0가 얼마냐? 처음 SS 농도가 200이잖아요. 그래서 200, 1 빼기 첫 번째, 1 빼기 두 번째 해서 계산을 했더니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1이 나와요. 2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21을 여기다 넣는 거죠. 유량은 얼마예요? 3000 큐빅미터 퍼 데이. 농도는 21mg 퍼 리터. 자, 지금 그러면 여기는 큐빅미터고 여기는 리터죠. 부피 환산해야 되는데, 자, 팁을 하나 드릴게요. 환산을 좀 적게 할. 자, 리터 1100 키우면 단위가 뭐죠? 큐빅미터. 미리그램 1100 키우면 그램이죠. 그래서 우리 이걸 바로 미리그램 퍼 리터를요. 보통 이렇게 유량 단위가 큐빅미터 퍼 데이가 많이 나오니까 그램 퍼 큐빅미터랑 같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하기가 조금 계산 한 과정을 좀 없앨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약분하고 그러면 그램 퍼 데이가 되죠. 그럼 킬로그램으로 나왔으니까 우리 1킬로그램은 1000g이잖아요. 요렇게만 하면은 킬로그램 퍼 데이로 나오죠.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63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108번 문제 볼게요. 자, 상수도관 관종 성정 시 기본으로 하여야 될 사항. 자, 요게 여러분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관종. 관종은 재질에 의해서 물이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야 외야 둘다 안전해야 되고, 매설 조건에 적합해야 되고, 매설 환경에 적합한 시공성을 지녀야 된다. 요거를 보시면 돼요. 틀린 거 찾아볼까요? 매설 조건에 적합해야 된다. 맞고, 2번. 매설 환경에 적합한 시공성 지녀야 된다. 맞고, 내압보다는 외압이 아니죠. 둘 다. 둘다 안전해야 돼요. 3번이 틀렸네요. 자, 109번 문제. 계획 우수량 산정과 관계없는 거, 계획 우수량 합리식으로 구하죠. 그래서 이게 뭐? 유출 계수. 얘는 강우, 강도. 얘는 배수 면적. 그래서 배수 면적, 그 다음에 강우, 설계 강우가 강우 강도라고 보면은 집수 관로는 아무 상관없죠. 4번 정답이네요.